빨래줄 널게. 오 예. 아이고. 여기랑 저 끝이랑 널 하고 기둥이 여기 밑에? 아닌데? 근데 이게 내려갈 것 같은데? 아니 이 양반아 빨래를 널면 내려간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형 안 내려간대. 이렇게 안 내려갈 것 같아. 저? 응.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속 가. 응. 이 정도면 충분히 널지 않을까 근데? 그럴 것 같아. 여름이라 옷이 별로. 형 몇 벌 준비해 왔어요? 한 벌이죠? 수영복 갖고 왔죠? 네 거 입으려고. 너 수영복 하나인데? 그걸 내가 입으면 되지. 깡패네. 오케이. 좋지. 여기? 응. 오케이. 끝. 아, 맞다, 형. 코털가 있어요? 아니? 지금 코털가 있냐? 코털이 삐져나왔는데 뽑을 수가 없네. 우리 셋 다 매운 거 못 먹어서 널어봐야지 알 것 같아. 갈아 넣으면 되겠네. 아, 여기다 넣고 계속 갈면 돼.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어떻게 보는 거? 아, 이렇게? 그러면 많이 갈아넣자. 갈아넣자고? 와. 오, 괜찮아? 도와줄까? 괜찮습니다. 아! 단백질 식단인 것 같아. 운동선수 역할이라고 들었어요, 서준이가. 옛날에 엄마가 밥할 때 마늘 좀 빻아놓으라고. 그래서 이거 하잖아. 그거 하고 있는 거. 저 땀 닦고, 땀 닦고. 감사합니다. 왔어? 맞지? 거기 있었지? 야, 열어놓으니까 시원하다. 미안해. 아. 내일 먹을까? 에이. 우식아. 아. 근데 우리 문어 깻잎에도 싸먹을까? 아, 좋지. 깻잎이랑 부추랑? 어이. 하, 부추, 깻잎, 깻잎, 부추. 이거 근데 잔디 아닌가? 부추 맞나? 잔디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네. 이거 부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부추는 처음 보는데? 모르겠다. 부추 냄새가 맞긴 맞는데. 부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한 입 사이즈. 끝. 요거. 아. 쟁반도 다 닦아야 돼. 위험한데? 저 참외는 왜 깎아놓은 거지? 아. 먹으려고? 아까 저기 갖고 나가려고. 아. 까먹었다. 냉장고에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우지가, 응. 몸풀기로 배드민턴 잠깐 칠래? 오케이. 망고. 아, 공격하기 있기? 어? 그치,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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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이러면 어떻게 하기? 아, 그냥 때리기 때리기. 내가 원래 옛날에 옛날에 배드민턴을 좀 쳤지. 샤라포바야 뭐야. 개성을 질러. 이거 원래 하는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 시간 차 있기? 아 형, 네트가 없으니까 어. 저 줄 네트. 아 여기로? 어, 요거. 요거 네트? 많이 넣네? 어. 써볼게요. 어? 안 내려와? 1대 0. 어디 갔어? 아, 여기 있어요. 누구 거기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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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나와? 아, 여기 문이 다 나죠. 머리 박았어? 응. 1대 0. 누가 1인데? 내가 1. 왜? 이거 아웃. 서브 할게요. 어. 나 심으로 올라와요. 일단 해 좀 떨어지면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드민턴 쳤어? 3분 쳤어. 쳤어? 말이 안 돼. 지금 근데 여기서 못해. 못해? 어. 아, 퉁실었다. 형 옛날에 이 정도 아니었는데. 야, 시원하지? 어.
이거 뭐지? 우식아. 아 이거 그런가 보다. 나 봐봐 해봐. 아 저렇게 하는 거다. 저거 이거 균형 잡는 거네. 아 이거 균형 잡는 거야. 밸런싱 보드. 밸런싱 보드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무너진 신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밸런싱 보드 위에서는 코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평평한 바닥에서 운동할 때보다 운동량이 많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밸런스 이렇게. 어. 나갈까 이제? 가자. 지금 바로 가자. 나 바로 갈아입는다. 나도 그냥 이대로. 아 진짜로? Light shining down the yellow light shining down the yellow light shining down the yellow light shining 비치볼이랑 튜브 같은 거 있어? 아, 그치 그치. 아니 나 저 챙겨놨었어. 네, 또 해변으로 가려면 또 이것도 있어야지. 여기 있지. 이거 불고 아 이걸로 아.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거 불. 그럼 너 갈까? 어떻게 할래? 더운데 너 가자. 오케이. 네, 펌핑 되겠는데 운동 되는 거 같아. 아, 더워. 아, 손좀 네가 해. 힘들다. 힘을 내. 이것도 운동이야. 백만 숨을 하나. 백만 숨을 둘. 힘들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들어가고 있어. 선생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좋아 좋아. 자세 좋아. 몇 세트예요? 아, 죄송. 그런 거 없어. 좀 더,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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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거의 다 와가. 한 번에 20분. 8, 9, 10, 땡. 아, 형, 어? 시험하고 와요. 지금 자고 있어. 누나 가자. 가면 돼? 어. 가요? 우리 운동 다 했어. 다 했어? 바람 나는 게 전에 예스 예스. 예스 예스. 갑시다. 뽀삐, 우리 갔다 올게. 어, 이 골목길이 있었네. 여기도 커피집이네. 어, 우와. 어. 야, 일로. 아, 일로? 지금 엄청 할아버지인 것 같아. 일로. 아, 일로 쭉 가면 되는구나. 근데 오히려 물 안에 있으면 괜찮지 않나? 물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 입술 보라색 될 거야. 이야. 와, 여기 이렇게 차 해놓고 여기 하나씩 하나 봐. 아, 여기 아까 보니까 오토 캠핑장. 아, 캠핑장이네. 더럽히네. 아, 뭐야. 엄청 가깝구나. 이렇게 오니까. 오빠제 저런 데서 낚시하면 되겠다. 오시오. 돗자리 필까? 돗자리 한번 깔아볼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거 갖고 왔어, 누나. 아, 우리 바로 들어가는 거야? 뭐 하게? 아니. 누구 있게? Alright. 눈치만 보다 하루를 보낸 너. 할 일은 제껴 두고 나를 따라와. Alright. 별빛 아래 driving me tonight. 손끝을 스치는 바람을 느껴봐. 어디라도 괜찮아. 멀지 않아도 좋아. 그저 떠나고 있는 이 순간이 좋아. 잠시라도 괜찮아. 너 너무 추하지 않아?
와, 저녁 준비했네. 그냥 찍을게. 이거 모래 파가지고 두꺼비 집 할래? 두꺼비 그러자 그러자. 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 아유 아니면 그거 할래? 아아아 꽂아놓고 그 이거 뭐 내기 할래? 아 콜 콜 저거지? 아 지금 있는 거? 응. 콜 쓰러지면 끝이다. 오, 많이 안 보았네. 야, 어디까지 보았지? 아파.